어복이 믿고 뭐 끝까지 한번 쳐보고 하면 안 좋겠나. 올기는 그래 한번 해보지. 오늘 3일 됐는데 내가 밭을 돌아본게 포도알이 똑같이 고정적으로 똑같이 그래 됐네. 김천사는 권태정입니다. 권태정이 엄마입니다. 이게 무슨 포도예요? 자옥 포도다. 몇 평 짓고 계시죠? 500평. 500평이다. 농사 지은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10년 넘었는데. 오복이를 어떻게 알았어요? 저기 아들 친구가 그거를 하는데 그래 갖다 줘서 쳐보라 해서 쳐봤는데 작년에 비교하면 올게가 좀에 더 낫는 것 같은데. 근데 포도 작년보다도 어떤 게 좀 나아진 것 같아요? 뿌리고 난 게 잎이 좀 두껍고 좀 반들반들한 윤기가 나는 거고 그렇다. 포도알은 좀 어떤데요? 포도알도 작년보다는 좀 많이 알 섞기를 어제 아래 했는데 3일 만에 알이 좀 많이 굵어졌는 것 같아. 네. 이런 거 봐라. 얼마나 많이 굵어졌는 거. 이틀 뿐이 안 됐는데. 아, 내가 봐도 작년보다도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이게 포도가. 몰라. 나도 이거 알 섞기를 하고 본 게 알이 한 이틀 상관 이렇게 확 커지네. 혹시 이래 차이가 나기가 포도 크기가 차이가 났었는데 알 섞기하고 내가 어보기를 간주를 했는데 하고 난 게 이래 알이 똑같이 커지네. 희한하네 그거. 모르겠다. 어보기를 넣어서 그런가. 임시밭에는 포도가 좋다. 근데 엄마 이거 작년에 내가 보니까 이게 벌레도 많고 이랬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거 거미줄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. 몰라. 얼굴은 본 게 거미줄이 내가 봐도 없다 그래. 잎사귀마다 거미줄이 작년에는 참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네. 이래 봐도 없다. 그러고 이래 보니까 벌레도 많았는 것 같은데 올해 보니까 벌레가 별로 없고 잎도 아니 엄청 진하게 됐고 잎도 두꺼운 것 같은데 밭이 이거 완전 달라지는 것 같은데. 거기다 어복 쳐서 그런가 모르겠다. 나는 그거보다도 포도알이 알 자체가 크고 작고 했는데 똑같이 3일 만에 거진 포도알이 똑같은 게 보기 신기한 게라. 같은 여러 마디마디도 옛날에는 벌거지 같은 집이 있고 했었는데 지금 이래 본 게 벌거지 집도 없고 깨끗하네. 응? 이런 데도 막 깨끗하고 그래. 그전 때는 부여히 그래 있었는데. 지금 몇 번 쳤어요? 네 번 쳤다. 네 번 쳤는데 그래 포도가 좀 깨끗고 그렇네. 엄마 마지막으로 할 말씀 있으세요? 앞으로 지금도 어보기로 쳤으니까 포도 수확할 때까지 끝까지 한번 병 없다고 함께 끝까지 한번 쳐보지. 어보기 믿고 뭐 끝까지 한번 쳐보고 하면 안 좋겠나. 올기는 그래 한번 해보지. 포도 자체가 알섞기 할 때는 포도 자체가 뼈가 많이 났거든. 알섞기 하고 나서 내가 어복기를 밑으로 간주를 한 번 했는데 확 틀리던데. 이거 포도를 두 송이서 따랐는데 익는가 안 익는가 보려고 했는데 끝까지 한번 놔둬보지 뭐 이걸 난지 안 이걸 난지. 작년에는 한 송이 뿌리 안 놔뒀었죠. 두 송이 놔뒀다가 다 잘라내렸지 안 익었어. 아니 그래 작년 같은 경우 내가 보면 이게 들쭉날쭉했어 진짜.